네, 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해체질별 적합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귀하던 1980년대 지금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매우 귀한 과일도 속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과거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 시에 식사 대신에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달콤한 팔방미인 과일 바나나의 효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체질 적합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나나의 원산지는 한국이 아니겠죠. 말레이시아 일대의 열대지방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한 25% 정도가 인도에서 나고요. 그리고 중국, 필리핀,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바나나도 대부분 외국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철과 크게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바나나 효능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좋겠죠. 지금부터 바나나의 효능, 효과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바나나는 근육경련, 눈떨림에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피곤할 때 눈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 근육이 떨리는 근육경련 현상,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럴 때 바나나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한 개에 32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대표 적인 증상이 바로 눈 밑 떨림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 작용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 이완이 잘 되지 않으니까 눈 밑의 떨림 현상이나 근육 경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 밑 떨림 현상이 있을 때 바나나 섭취를 늘려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챙겨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뇨작용을 통한 부종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노폐물 배설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나트륨을 필요 이상 섭취를 하게 되어버리면 혈압이 높아지거나 몸에 부종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바나나를 먹게 되어버리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사과 3개 그리고 우유 2컵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바나나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고 나트륨 함량이 매우 적은데 그 비율이 무려 358대 1입니다. 이뇨작용을 통한 부종제거 효과가 뛰어난 음식이 바로 바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바나나는요 고혈압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칼륨 함유량 그리고 이뇨작용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고혈압 약의 종류 중 하나로 이뇨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칼륨을 통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혈압 환자분들께 섭취를 하시면 바나나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만 저널에 실린 연구에 의하자면 4만여 명의 미국 성인 남자들을 4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바나나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발생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매일 바나나 2개를 먹으면 혈압을 10%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죠. 네 번째, 바나나는 장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간중간 바나나를 섭취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바나나에는 우리 몸에 소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단당 형태의 과당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에너지 공급에 매우 유리하죠. 빠른 당의 섭취가 필요한 운동선수들에게는 바나나 섭취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에팔레치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바나나 반개를 먹은 선수들은 인터벌 훈련에서 탄수화물 스포츠 음료를 마신 선수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스포츠 음료와 비교를 할 때 천연 항산화제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불면증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 때문인데요. 마그네슘 부족 증상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 이완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생성을 위해서도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에 의해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녁에 자기 전에 바나나 섭취를 하나씩 꼭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바나나는 스트레스,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요. 그리고 불안, 우울증, 초조감 등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함유된 바나나의 섭취는 당연히 이러한 증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바나나에는 트리토판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토판 성분이 바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한데요. 바나나에도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단 한 개만 먹어도 세로토닌 분비를 증대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먹고 난 후 몇 분 내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초조하고 불안할 때 바나나를 먹고 마음을 진정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 해독 주스의 필수적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해독 주스에 배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몸 안에 해로운 중금속 그리고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펙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자, 8번째, 바나나는 변비와 위장 관계에도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펙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펙틴은 장 움직임을 촉진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 그리고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쉽게 소화가 되고 산성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위의 자극을 줄여주고 위산분비를 줄여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9번째, 바나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바나나에는 베타카로틴, 퀘르세틴,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라이코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산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바나나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과일입니다. 10번째, 바나나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중에 종양괴사인자 TNF라는 물질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TNF는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식품 중에서 과일에서는 바나나가 최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특히 바나나가 많이 익을수록 이 TNF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보기 싫은 검게 변한 바나나가 항암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이런 뜻이겠죠. 일본의 데이큐어 대학 연구팀은 변색된 바나나일수록 항암 효과가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자면 바나나는 많이 익을수록 종양괴사인자 TNF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 연구를 위한 아시아 펀드에서는 오래 익어서 검게 변색된 바나나가 덜 익은 바나나 보다 무려 8배 이상의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자면요, 일주일에 바나나를 4개 이상 먹은 여성들은 신장암 위험이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자체 홈페이지에 암 환자 식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1번이 바로 바나나 밀크 쉐이크입니다. 그만큼 바나나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자, 11번째, 임산부에게 권장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흔히 임산부가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할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이 바로 엽산이잖아요. 그 이유는 태아 발달에 엽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는 임산부에 꼭 필요한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C, 마그네슘이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굉장히 권장하는 음식이 바로 바나나이죠. 자, 12번째, 바나나는 생리 전 증후군, 즉 월경 전 증후군에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는 여성의 월경 전 증후군에 먹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과일인데요. 바나나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B6는 배와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바나나는 이렇게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과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좋은 바나나 섭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나나는 과당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가 높으신 당뇨병 환자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바나나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나나는 사실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나나 섭취 시 주의사항 두 번째, 덜 익은 바나나를 많이 먹게 되어버리면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 환자분들은 잘 익은 바나나를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자, 바나나 섭취 시 주의사항 세 번째, 바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당도가 높습니다. 즉, 바나나가 검게 변한 것이 먹기 좋은 상태라는 것이겠죠. 껍질이 검게 변했다 하더라도 과육이 변하지 않았으면 바나나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드셔도 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나나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 바나나는 보관을 할 때 실온에 보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바나나는 빠르게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좋은 바나나도 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팔체질에 따라서 해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팔체질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사상체질을 더욱 세분화해서 8가지로 체질을 분류하는 의학체계인데요. 아주 상세하게 음식의 적합성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사상체질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상체질상 소양인에 해당하는 토양체질, 토음체질, 그리고 사상체질상 태양인에 해당하는 금양체질, 금음체질에게는 바나나가 굉장히 유익하고요, 사상체질상 태음인에 해당하는
맞는 목양 체질, 모금 체질에게는 세모, 즉 너무 자주 먹으면 해롭고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여기서 적당히란 뜻은 주 1회 정도의 섭취를 뜻합니다. 소화기가 약하고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냉하기 쉬운 사상 체질상 소음인 수양 체질, 수음 체질에게는 바나나가 해롭습니다. 각종 알레르기 반응이나 음식에 의한 식이 면역 반응의 원인이 되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불량, 설사, 복통뿐만 아니라 아토피, 비염, 두통, 어지럼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양수음 체질은 바나나를 드시지 않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항상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앞서서 정확한 팔체질 진단이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는 팔체질별 성격 유형, 그리고 팔체질별 체형, 외모, 영상 등을 시청을 하시고 스스로 팔체질을 추정을 한 다음에 팔체질에 적합한 식품을 섭취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팔체질 의료기관을 내원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지금까지 바나나의 효능과 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그리고 체질 적합성까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